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구슬보살 여의신궁의 명패를 걸고 살아가는 제자올스입니다. 경자년 2020년 이렇게 흰 쥐띠 해라고 하는데 올해 아주 그저 다 다사나는 했던 해가 가고 올해가 이렇게 밝았으니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웠던 분들 올해에는 아주 많은 성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가슴 벅차고 한편으로 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툭하면 집에서 구슬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그게 싫었죠. 어린 마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신기가 있다고 어딜 가서 이렇게 옛날엔 단골래라 지금도 단골래라고 하지만 단골래를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그런 줄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엄마는 맨날 거기 가서 군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16, 17 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대학이라는 것도 뭐 아주 그냥 앞문으로 들어갔다 옆문으로 깔끔하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근데 제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푹 쪼개다 대고 빌드래요. 신랑이 하는 말이 그 옛날에는 파출소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구대라 그러는데 그 지구대 문을 가서 왜 그렇게 박차고 부셨는지 기억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다가 뭐 가다가 길에서 픽 쓰러지고 집에서 나오다 보면은 햇빛이 그 일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게 23살 때였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무시를 했죠. 하고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며 뭐 장사도 해봤고 뭐 금전에 한은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 낳고 살다 보니 뭐 이제 남편이 사업도 실패를 하고 저는 저대로 뭐 꿈에 사자도 보이고 몸은 아프고 붓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뭐 통통한 정도지만 그때는 허리가 36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옷을 사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사는 거야 옷을 울고 들어오고 막 이제 이러다가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른이 넘어서 제가 이런 소위 말하는 점집이다 이제 저 같은 무속인을 찾아갔죠. 갔더니 점은 안 봐주고 맨 할머니가 어떻고 할아버지가 어떻고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돼야 된다 어딜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무시를 했어요. 욕도 하고 나오면서 지나 헤쳐먹지 누구 보고 무당 되라 그런다고. 근데 그 말이 자꾸 뇌리에 이렇게 남고 했는데 이제 저희 신어머니죠. 신어머니가 서울서 계실 때 제가 거기 신도로 다녔어요. 신도로 다니면서 그래도 뭐 썩 누를 수는 없어도 잠시 피해갈 수는 있는 방책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이제 지방으로 가시면서 저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졌죠. 그러면서 제가 다른 데서 다시 구슬하면서 거기서 그 예방을 해준 그걸 다 없앴어요. 없애고 나니까 이제 신의 환란, 금전 환란.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지금은 군대를 갔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꿈마다 뭐 소가 와서 목을 누르니 그 소도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씩. 그때는 막 이제 애기였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가 음매가 왔다는 거예요. 목을 누르는데 목이 아프대. 만화에 왜 눈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죠? 그 눈 돌아가는 거를 산 사람한테 본 게 제가 제 아들한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신어머니였던 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오셔갖고 어떤 이렇게 예방을 해주시니까 한 2, 3일 아기가 잘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 중에 우리 큰딸이 결혼 6년 만에 낳았어요.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바람이 부니까 가만히 있던 아이가 밤만 되면 밤에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어딜 가느냐. 산에가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지구대에 가서 그
경찰 아저씨들 그 차를 타고 아니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산을 갑시다 그러면 집 주위의 산을 어느 산을 갑시다 그러면 영락없이 거기에 우리 딸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는 무릎을 꿇었죠. 신이 있으면 와봐라. 좋다. 우리 아이들만 괜찮고 금전이라는 거는 벌어도 받고 써볼 만큼도 써봤고 정말도 뭐 원도 한도 없으니까 아이들만 건들지 않으면 그래 이 길이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한번 내가 가본다. 그러면서 처음에 서울서 제가 이제 신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은지 어머 방울부채 모셔놓은 걸다 모시고 내려오게나 그것이 여기 원주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을 모시면서 바깥 양반이 이걸 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뜻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명패를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신당에 들어와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여의라는 글자가 전 생전 여의라는 이거를 생각도 못 해봤는데 여의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내가 원하는 바 가 바라는 대로 됨,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뜻인가 보다. 이래서 제가 여의 신궁으로 제가 명패를 걸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천지연암이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 고단하더라고요. 매일 기도만 해야 되고, 어떤, 뭐, 이 인간 정진만 해야 되고, 제자로서 어떤 그런, 정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빌고 가시듯이, 그렇게만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와중에, 이제 그, 저희 이제 남편이 그런 제의를 하길래, 제가 일단은 신령님 전에 여쭤보니까, 그두 글자를 딱 내려주시길래, 아, 옳다구나 해서, 제가 지금은 여의신궁으로 이제 명패를 걸었습니다.